예. 자, 이번 시간에는 288쪽의 아래쪽, 제일 아래 우발 자산 잠깐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정 부채와 충당 부채, 월부채 쪽이죠. 빚보증 썼다, 배서에 뭐 할인하고 했습니다. 예. 여기 뭐 하나, 예가 많습니다. 많은데, 만약에 소송을 제기당했다. 그걸 우리가 뭐, 피소라 할게요. 피소. 뭐, 등등 이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이 많이 있습니다. 우발 채무는. 소송을 내가 피소, 고소당했다면은 상대편에서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뭐 승소도 할수 있고 패소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패소하면 갚아줘야 되죠. 이게 우발부채잖아. 이런 것도 추석 기재한다. 아시겠죠? 소송을 제기당했다. 자, 그런데 요거 반대말 있잖아. 내가 소송을 제기당했다. 반대는 뭐죠? 이 반대말, 소송 피소의 반대말은? 예, 뭐, 제소, 제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합시다. 소송 제기하다. 내가 반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편한테. 손해배상 얼마 청구를 내가 제기했다. 얼마 더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기면 내가 돈 받잖아. 그죠? 이걸 뭐라 하죠? 예, 우발 자산이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 요게 뭐냐? 우발 자산이다. 아, 이거는 이제 내가 이기면은 돈 받죠? 그죠? 우발 자산입니다. 우발 자산. 아시겠죠? 예. 소송을 제기하다. 소송을 당하다 하는 거는 우발 부채고 갚아줘야 되니까. 내가 제기한 거는 자산이잖아. 받을 권리잖아. 우발 자산이다. 그럼 우발 자산은 어떻게 표기할 거냐 이거죠. 요거 표기.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생략. 아예 장부에다가 기재하지 마라 이겁니다. 본문에도 기재하지 말고 주소도 기재하지 마라. 생략해라. 알겠죠? 근데 단 발생 가능성이 50% 넘는다. 내가 이길 확률, 승소할 확률이 50% 넘었다 하면 이때 뭐 하느냐? 주석 기재하고.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하다. 오합니다, 오합. 거의 확실하다. 즉, 말해서 내가 이겼거나, 또는 거의 막 확실하다. 거의 막 90% 이상 확실하다. 그럼 이거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자산 인식하면 되죠. 장부에다 자산. 뭐라고? 돈안 받았으니까 미수금 이렇게 했어. 얼마 이래. 소송 내가 제기했는데 1억 달라 그랬다. 그죠? 그러면 내가 거의 확실하다. 내가 이길 확률 확실하면은 장부에다가 미수금 1억 적어라 이 말입니다. 자산 인식한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다시 소송을 제기하다는 뭐다? 우발 자산이다. 자산은 표기방법이 뭐고? 아예 장부에 하지 마라. 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딴 이유가 없고 왜 하냐면은 우리 회계는 보수주의에 입각한 회계 처리다. 보수주의라 그랬잖아. 그죠? 가능하면은 이익을 적게 계산해서 장부에다가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개 이상 있을 때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하죠. 적은 쪽을 선택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그걸 뭐라 했습니까? 보수주의라 그랬잖아. 알겠죠? 자산을 이걸 만약에 장부에 하면은 자산이 커지니까 이익이 크게 나타나잖아. 그래서 생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보수주의 회계 처리의 어떤 관행이다. 회계 관습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 초과하면은 뭐가 한다? 추석 표기하고. 거의 확실하거나 확정이 되었다고요. 확정이 되거나 거의 확실하면은 자산 기재한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요런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그럼 이제 우리 요 부분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론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계산 문제가 요거죠, 요거. 요것도 계산 문제. 제품은 요거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예, 요거 하나씩 이제 제가 해드릴게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매출. 팔았는데 10만원치 팔았다. 우리는 AS를 해주죠. AS가 만약에 그죠? 이 AS를 만약에 10%다. 그럼 AS가 요 10%면은 여기 10%면은 만 원이죠, 그죠?
만 원. 요게 만약에 2000X 1년이다. 1년도에 10만씩 팔고 AS가 만 원이다. 10% 만 원이잖아. 그죠? 만 원인데 요걸 예상했잖아요. AS 우리 예상 비용이죠. 실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7천 나갔다. 그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3천 남아 있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쉽죠? 그 회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아시겠죠? 이해만 하시면. 그리고 꾸준하게 반복 학습하시고, 예? 예.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메모하시고, 아, 이렇게 하시면 쉽습니다.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좀 하시다 그만, 막, 아이고, 힘든다 해서, 뭐 또, 예? 한참 후에 다시 보면, 뭐, 쉬운 것도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래, 꾸준하게 하세요. 알겠죠?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데, 요렇게 하나만 딱 내면 너무 쉽잖아, 문제가. 그죠? 시험 문제, 이제, 요렇게 내죠. 2년도에는 30만원씩 팔았다, 10%다, 3만원. 요게 돈이 얼마 나갔느냐? 2만 5천원 나갔다. 그럼 잔액 얼마 하고 이런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얼마 남아있습니까? 예, 2만 8천 남아있죠, 그죠? 총 2만 8천이잖아. 여기서, 아, 2만 8천이 아니죠. 3만에서 하면 5천은 남아. 결국은 8천 남아있네, 그 장부에. 그렇죠? 장부에.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제품 보정비, 예를 들어서 뭐, 얼마 하잖아. 100원 하고, 제품 충당 부채 100원이라 하잖아. 그죠? 여기 1년도고, 2년도에 또 보증비가 150원이고 충당부채가 150원이라면 자 요거는 손익계산서로 비용이 손익계산서 가는 거고 요거는 부채니까 그죠? 재무상태표에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장부에는 비용은 그에 끝나버리니까 1년도에 비용 끝나버리고 1년도에 비용 100원 2년도 비용 150원 되잖아 그죠? 근데 부채는 어떻게 되나 하면 1년도는 100원이고 2년으로 얼마? 250원 누적되어 나가죠. 계속. 아주 그 개념을 잘 항상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실제 계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계속 합계가 넘어갑니다. 다음해로. 그런데 비용 수요가 안 넘어가잖아. 그 1년도의 비용은 100원 끝나버렸고 요건 다 끝나버리고 2년도 비용은 150원 끝나버리지만은 그럼 요거는 부채라는 거는 1년에 100원 생겼지만 2년에 150원이지만 요때는 잔액이 얼마 남는다? 250원 남죠. 그죠? 또 3년도에 가서 만약에 보증비가 그죠? 요게 또 100원 또 발생했다. 중단부채 또 100원 발생하죠. 그러면 2년도에 150원 끝나버리고 3년도 100원 끝나버리지만은 중단부채는 1년도는 100원이고 2년도는 얼마? 잔액이 얼마? 250원이고 3년도에 가면 얼마? 350원 남아있습니다. 계속 누적되죠. 그죠? 아시겠죠? 예. 요 개념을 항상 이해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말이 여기서 충당부채 잔액 얼마고 묻습니다. 그러면 잔액 얼마고 묻는 건 얼마? 8천원이잖아. 알겠죠? 8천원. 이거 8천원이잖아. 그렇죠? 8천원. 요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보장이 내려 하면 하나 더 내줘 이렇게. 25만, 뭐 20만씩 팔았다. AS가 10%다. 2만원이다. 돈이 돼서 여기서 그죠? 뭐 16,000 나갔다. 잔액 얼마? 4,000이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잔액 얼마고 묻습니다. 그럼 얼마? 12,000원이네. 답이 12,000원. 응? 이제 이게 물을 때 1년에 30만 한 요걸 묻어요. 요걸. 마지막 요걸 묻죠. 요거 요거 요 얼마고 이 얼마고 4,000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얼마? 예, 12,000원이다 이래야지. 응? 아시겠죠? 12,000원. 예, 요, 다 된 거, 잔액 얼마고 하면. 2년도 모르면 얼마. 그렇죠. 8,000원에다 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요거. 이게 경품, 제품 보존 충당 부채 시험 문제. 알겠죠? 그런데, 자, 이때 한번 보세요. 만약에 문제를 살짝 변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문제 우리가 답을 구할 때 만약에 3년도에 지금 잔액 이거 얼마고 물었을 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6만 원이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4만 8천 원이네. 빼면 12,000 원이잖아. 전 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이래도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서, 3만 2천 원. 여기에 만 8천 원. 이 잔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이걸 막 계산할 때, 그러면은, 3천 원?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만약에 계산, 이렇게만 하면은, 이거 다음 6만 원이잖아, 그죠? 이거 다음 얼마죠? 여기 5만 7천 원이잖아. 3천 원? 여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더하면 6만 원이고, 요거 더하면은, 여기 5만 원이잖아. 5만 7천 원. 빼면 3천 원. 맞는지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3천 원 남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천 원이고, 여기서는 플러스 2천 원이니까, 3천 원. 맞습니까? 예. 자. 틀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왜 틀린지 보세요. 만 원에서 7천 원 돈을 우리가 예상을 만 원 했는데 7천 나갔으면 3천 남아 있잖아. 그죠? 자, 3천 원 남아 있는 다음에 넘어오죠, 그죠? 자, 생각하세요. 생각을 3천 원에서 3만 원 또 넘어왔잖아. 새로 예상했잖아. 그럼 3만 3천 원이잖아 지금. 3만 3천 원에서 3만 2천 원 빼니까 천 원 남았지. 2년도 와서는. 그죠? 그건 요 천 원에서 2만 원 더하면 얼마죠? 2만 천 원이잖아. 그럼 마음을 빼니까 3천 원이야. 응? 여기 맞네. 3천 원. 자. 또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이번에. 자, 만약에 7천 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3만 5천 원입니다. 여기서 1만 8천 원입니다. 자, 이때 이제 얼마가 한번 볼까요? 그럼 이때 6만 원이고 여기 얼마죠? 6만 원이네. 더하마 그죠? 맞습니까? 아, 맞네, 그죠? 제로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은, 만 원에서 7지만 3천 원이잖아. 그죠? 3천 원인데, 3만 3천 원 들어왔습니다. 그죠? 3만 3천 원이잖아. 3만 3천 원인데, 3만 5천 원 나갔죠? 잘 생각하세요. 내가 충당금을 3만 3천 원 설정했는데, 3만 5천 원 나갔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가는 장부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대순순 한번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대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천을 예를 들어 대손이 5천을 냈습니다. 장부에 충당금이 만 원 있으면 빼봐야 되잖아, 그죠? 그 장부에 만약에 우리 대손이 5천을 냈는데 장부에 3천이 있습니다. 그럼 3천 원만큼 충당금을 떨어주고 2천 원 뭐였습니까? 그 비용 떨었잖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잘 보세요. 3천 원에서 3만 3천 원인데 충당 부채가 3만 3천인데 3만 5천 나갔으니까 이거는 제로잖아, 충당 부채는. 그런데 비용이 얼마 생깁니까? 2천 원 생기지. 충당 없으니까. 자, 우리가 퇴직금, 퇴직 충당금을 천 원 설정해놨는데 퇴사하는 직원이 만약에 돈이 충당금이 돈 나가는 게 1,500원 나가버렸습니다. 돈은 1,000원 예금해 놨으니까 충당 돈이 퇴직금 1,500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충당금 1,000원 빼고 1,000원 빼고 충당금 제로 되죠. 500원은 비용 떨어지잖아요. 비용으로. 여기 제로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빼면 얼마? 2,000원이죠. 정답은 여기 정답입니다. 틀리잖아요. 합계하면. 그죠? 조금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요거 어디 또 공부 좀 계속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아마 기억하실 건데, 어디서 요런 말 한번 들었잖아. 그죠?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 안 납니까? 잘 기억 안 나죠. 그죠? 자, 어디서 하나 하면 바로 재고 자산에서 저가법 평가할 때, 이거 있었잖아. 저가 평가할 때, 기말 재고가, 그죠? 기말 재고가 A, 우리가 A, B, C가 있을 때, 100원,
300원, 200원짜리가 요게 80원 되고 요게 만약에 330원 됐고 요게 150원 됐다 평가할 때 저가부 평가는 그죠? 요걸 총액으로 하면은 600원이고 그죠? 요거 얼마죠? 330원 하면 510원이네 그죠? 560원입니다. 예. 560원. 그죠? 예. 그럼 손실이 40원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저가법이라는 거는 낮은 쪽. 요걸 해야 되니까 낮은 쪽이잖아. 낮은 쪽. 이게 저가법이잖아. 그죠? 그럼 100원짜리가 80원 되었으니까 20원 내리죠. 그죠? 손실 20원 생겼고. 요거는 요거는 무시해 버렸잖아. 300원짜리가 300원 돼서 이건 제로 된 거죠. 요게 요거다 이겁니다. 200원짜리가 150원 돼서 마이너스 50원 생겼잖아. 결국은 마이너스 얼마? 70원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40원인데 틀리잖아. 요게 정답이라 그러잖아. 그죠? 요거는 틀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저가부 평가는 종목별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항목별 기준이다. 원칙이 항목별이다. 총액 기준은 하지 마세요. 그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요렇게 합계로 하는 게 뭐죠? 총액 기준이다. 그죠? 요것도 하지 마세요. 이 말.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지 마시고. 일하다 보면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죠? 요럴 때 일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똘똘하자. 10,000원에서 7,000원 빼고 나면 3,000원이다. 알겠죠? 3,000원에서 다시 3만 원 생겼으니까 33,000원인데, 33,000원인데 3만 원 나갔으니까, 더 많이 나갔으니까, 충당금은 제로 됐잖아. 그죠? 충당금은 제로고, 2만 원에서 18,000원 빼니까 2,000원 남았다. 여기 정답, 여기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런 식으로, 요래가, 요래 빼고, 요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됩니다. 충당 부채에서. 요게 시험 문제다. 알겠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제가 볼게요. 보세요. AS. 만약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3,000원이다. 요게 1,000원, 요게 2,000원이다. 그죠? AS가 10%다. 예상은 막 300원이고, 100원이고, 200원이죠. 그죠? 실제 지출된 거는 만약에 이게 270원 지출됐고, 그죠?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게 90원이다. 그죠? 여기에는 150원이라 할게요. 그냥 쉽게. 그래 하면은 이랬을 경우에, 우리 충당부채는 얼마냐 물었을 때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학교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얼마입니까? 30원 남고 30원에서 130원 남으면 얼마? 아, 100원도 130원이잖아요. 빼면 얼마? 40원이죠. 40원, 240원이잖아. 240원에서 150원 빼니까 아, 90원. 요게 정답이다. 아시겠죠? 정답 90원을 하시면 돼요. 충당부채.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요게 요금액보다 적은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나 세무서 이게 높은 게 나와버려요. 약간 어렵게. 그게 항상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왜냐 우리 시험이 항상 감정평가사 문제 자꾸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요런 유형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갈게 보세요. 그럼 1년도에 예, 우리가 예상과 지출의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 보정비잖아. 그죠? 그냥 줄일게요. 보정비, 이건 비용입니다. 보정비용이죠. 그죠? 비용이 300원. 요게 예상을 했고, 우리 300원 예상했잖아. 그죠? 예상. 보정비용, 제품 보정비용하고 충당부채가 300원이죠. 1년도에 돈270원 나갔잖아. 그럼 나갔으니까 요 돈이 나갔잖아. 그죠? 요 돈이 나갔으니까 충당부채가 270원 나갔다. 그죠? 대변에 현금 270원. 이렇게. 그래서 충당부채 얼마냐 물으면 얼마? 30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30원. 요거 하나. 여기서 이제 충당부채 얼마냐? 잔액 얼마고 물으면은 요 300원에다가 210원 빼면 30원 남았죠. 그죠? 그런데 조심하세요. 제품 보증비가 얼마고 이래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비는 요 거래소 하나 생겼잖아. 얼마? 300원이죠. 그 묻는 말이 이걸 묻는지 이걸 묻는지 아셔야 돼요. 예, 알겠죠? 그죠? 충당부채 이제 우리 시험에는 항상 이것만 나와요.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감정평가시험 요구물이 됐어요. 약간 어려우니까. 약간 모양이 평소 안 하던 문제를 살짝 물어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물을 때 하고 요거 물을 때 좀 조심해라 하는 거.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보증비가 300원이다. 그죠? 충당부채가 300원, 우리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돈이 나갔다. 만약에 돈이 줄때 얼마 나가버리냐 하면은 현금이 나갔는데, 350원 나가버렸습니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예상금액보다 더 많이. 그렇죠. 그죠? 예상금액보다 항상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자, 충당부채가 300원인데 돈이 350원 나갔답니다. 그러면 충당부채가 얼마? 300원 나갔고, 그럼 뭐가? 그렇죠. 보증비가 또 얼마? 비용 떨어져 50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이때, 자, 이런 거 잘 보세요. 이 경우에, 자, 충당부채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얼마고 하면 얼마? 제로잖아. 요 300원에서 300원 빼보니까 제로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보증비 얼마고 물었습니다. 보증 물었으면 요 300원하고 50원 얼마? 350원이죠. 그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거의 대부분 이건 물어요. 이거. 이건 물으니까 바로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보증이 물을 때 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혹시라도 제가 이제 우리는 지금 이 과정, 그죠? 과정이 이제 완벽해야 되니까 일단 이것도 하나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어렵진 않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위주로 공부를 하되 아, 요것까지도 같이, 아하, 요런 게 있구나 하는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충당부채 끝났습니다. 에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 부분은. 예. 자, 보세요. 이제 이거는 됐고. 지울게요. 자, 만약에 AS가 10%인데 이 지출이 만약에 이걸 260원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120원이다. 이게 190원이다. 3년 차에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잔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예, 한번 계산해 볼까요? 300원에서 200원 얼마? 40원 남았다. 그죠? 40원 남아있는데서 100원 들어왔습니다. 140원에서 120원 나갔잖아. 그죠? 20원 남아있죠? 20원에서 200원 들어왔습니다. 220원에서 100원 얼마? 30원 남았는데 여기 정답. 아시겠죠? 예, 자, 하나만 더. 이번에 저기 보세요. 만약에 300원에서 이게 250원 나갔다, 그죠? 이게 만약에 170원 나갔답니다. 여기서 160원 나갔다. 잔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300원에서 빼면 얼마? 50원 남죠? 50원 남았습니다. 50원 남았는데, 50원에서 다시 또 100원 예상했잖아. 그죠? 150원이죠. 충당부채가. 110원 돈 많이 나가버렸죠. 이건 뭐다? 제로. 제로. 마이너스 한 게 없습니다. 제로. 제로에서 200원에서 이거 빼면 140원 남죠. 아시겠죠? 예. 300에서 빼면 50원 맞죠. 그죠? 50원에서 150원 더 했잖아.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는 없고 제로. 충당부채가 제로 돼버리고 충당금, 충당부채는 제로 되고 보증비라는 비용이 20원 또 생기죠. 그죠? 요거 40원. 아시겠죠? 예. 요게 충당부채 잔액 묻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끝.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충당부채에 대한 거, 그 아래, 그 하나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289쪽에, 아래 문제 한번 보세요. A 회사는 판매한 재원에 대하여 2년간 무상수리 해주고 있다. 1년 동안에 2%, 그것도 다음 1년에는 3%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1년도에는 2%, 2년도에는 3%, 이래 발생한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이게 만약 문제가 AS를 하는데 1년, 3년간 AS 한다. 만약에 3년간
여기서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3년간 이사하는데 1차 연도는 2%, 2차는 3%, 3차는 5% 한다. 이렇게 5%.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3년간 AS를 하는데 첫 해 연도는 물건이 그죠? 신제품이니까 잘 뭐 말하면은, 고장이 잘 안 나겠죠? 그죠? 그 2%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 5% 인식한답니다. 그러면은, 1년도에 얼마 해야 됩니까? 60원, 2년도는 90원, 3년은 얼마, 150원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예. 1항이 맞는데, 1항이 되면은,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면은, 수익을 언제 발생했습니까? 판매 시 이때잖아요. 1년도에 수익은 발생했죠. 이 비용은 그러면 1년도에 60원, 2년도에 90원, 3년도에 150원, 이래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죠? 수익은 1년도에 생겼는데, 요거와 요거는 대응이 되지만, 이거, 이거는 같은 애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일 하면은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되죠. 그죠? 수익은 1년도에 생겼는데, 요런 비용은 2년도 인식하면 안 되잖아, 3년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몽땅 얼마 10% 해버립니다. 10%. 1차, 2차, 3차를 하더라도 요거, 요거 합치가 얼마 10%, 아, 얘네가 300을 인식해버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자, 요 문제 보세요. 1차 연도에 2%, 3차에, 아, 1차에 2%, 2차에 3% 그랬잖아요. 5% 한다, 이 말입니다. 5%. 알겠죠? 예. 그러면은, 1년도에는 300만 원이고, 1년도에는 300만 원이고, 300만 원에 5%면 얼마죠? 5%. 15만 원 되겠네요. 그죠? 5% 인식이고, 2년도에는 몇 만 팔았습니까? 5만 원 팔았네, 그죠? 500만 원에 5%. 25만 원이죠. 그래 예상했잖아, 그죠? 지출. 1년도에 실제 비용이 얼마 발생했어? 4만 원 발생했다. 2년도는 얼마? 10만 원 발생했네, 그죠? 지금 묻는 말이 잔액 묻잖아, 그죠? 여기 잔액 얼마고 묻고 있죠? 그 묻는 말이 2년도 말에 제품 보존 충당 부채 얼마고 묻잖아. 요거.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15만 원에서 3하면 얼마? 11만 원이잖아. 요 11만 원에서 요 더하면 얼마죠? 36만 원이죠. 36만 원에서 요거 뺍니다. 얼마? 20만 원이네. 정답, 이렇게. 아시겠죠? 예. 나머지 회계 진행을 붕괴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AS 문제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AS 문제. 아, 요 문제를 이해하셨다. 하나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저 뒤로 한가 보겠습니다. 우리 연습 문제 가서 저 종합 문제 한번 볼게요. 예, 304쪽을 한번 보세요. 304쪽. 예. 예상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서울의 회사가 컴퓨터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2년간 보증수리를 해주고 있다. 과거 경험으로 보아 판매한 해에는 1%, 그 다음에는 3% 발생한다. 보증 비용이. 예, 아래 자료를 보고 2년도 말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죠? 이런 문제잖아. 자, 보면은 1년도에 9천만 원치 팔았습니다. AS 몇 프로? 3%죠? 예. 맞습니다. 아니, 4%네, 그죠? 1%와 4%. 2년도에 얼마 팔았습니까? 2억 4천만 원치 팔았다. 여기도 4% 되죠. 그 예상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360만 원이죠. 얘는 얼마? 960만 원이죠. 이게 예상 보증비잖아, 그죠? 실제 지출액이 얼마죠? 140만 원치 됐다. 얘 얼마? 얘는 320만 원이다. 그럼 묻는 말, 이거 얼마고 묻잖아. 이거 얼마? 220만 원. 220만 원, 이거 더 하마. 예? 예. 숫자 약간 많지만, 뭐, 이게 계산이야.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 얼마? 860만 원. 답이다. 아시겠죠? 860만 원. 정답 4번. 이렇게. 아시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있다. 유동부채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비유동부채는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이다. 그죠?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있는데, 추정부채에는 충당부채, 월부채가 있다. 뜻은, 요거는 지출이 확실하다. 이거는 지출이 불확실하다. 요 차이 있죠. 여기에는 재품보증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 이거는 재무보증 배수금 할인 의무가 있다. 우발부채다. 그죠? 요거 반대말의 소송 제기가 뭐다? 우발자사. 알았죠? 예. 여기서 계산 문제 요거 두 개다. 그죠? 이번 시간에 계산 문제 요거 풀어봤잖아.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하고 나면은, 요거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할까요? 그렇죠. 사채 부분. 아시겠죠? 사채 들어갈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